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 곱창에다가 한잔 하겠습니다. 곱창에다가 순대곱창이랑 알곱창, 순대곱창 12,000원, 알곱창 14,000원, 순대곱창볶음, 그다음에 여기 알곱창, 이게 알인가? 아, 여기 있네. 알곱창, 알곱창. 그래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쌈 한번 싸먹자. 쌈 한번 싸먹겠습니다. 술도 한잔 해야죠.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시고. 시원하지는 않아요. 냉장고에 뒀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두질 않고 그냥 방에다 뒀더니 미지근하네요. 여기다가 소주 타먹어야죠. 소맥으로 한잔 하겠습니다. 아, 일 끝나고 혼자 사는 저로서는 이게 낙입니다. 총 26,000원. 순대 12,000원. 예. 알곱창 14,000원. 한잔 하시죠. 이제 뭐 거의 뭐 열흘 뒤면 추석이죠. 예. 저 같은 경우는 갈비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빠지기 시작하네요. 그 추석 때또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는 미리미리 모으고 있긴 한데, 참, 이 뭐라고 해야 되죠? 가장 여러분들,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, 아버님들, 명절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. 돈 들어갈 게 투성이거든. 그 다음에 명절 때 전부치고 뭐 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 고생 많으시죠. 예, 저도 어렸을 때는 명절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명절이 싫습니다. 짠. 예, 돈 들어가는 것만 많아. 오늘도 이렇게 먹으면은 예산 초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어쩌겠습니까? 곱창 잘하네요. 쌈 싸서, 예. 쌈 싸서 한번 먹겠습니다. 상품을 볼까요? 일 끝나고 샤워하고,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짠, 막 짠이네요.
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화질이 안 좋은 건 노트북이 10년째 된 거라서 그래. 10년도 넘었죠.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곱창볶음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